안녕하세요. 모니카 피랩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볼륨 SR 라인 거래량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잡아주고 그리고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캔들의 색상을 바꿔주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는 알람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해당하는 지표는 고수 이상 회원분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수 이상 회원분들은 반드시 지표 추가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과 승률과 그리고 차트 분석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사용하세요. 이 지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지표를 활용해서 뭐 다른 매매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그거는 추후에 또 알려드리고, 오늘은 사용하는 방법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 감기가 좀 심한 건지 뭐 계속 숨이 차고 막 재채기 나올 것 같고 미칠 것 같네. 자, 아무튼 시작합니다. 일단 해당하는 지표의 추가법은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가면, 휴대폰으로 커뮤니티가 안 보이시면 컴퓨터로 보시면 유튜브 제 채널에 가시면, 유튜브 제 채널에 가시면 커뮤니티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요 고수 회원 이상이라면 요 오토볼륨 지표 추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추가하시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캔들의 색상이 좀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캔들이 비어있고, 비어있는 곳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곳이 아니니까. 빈 깡통이다 이런 게 나왔을 때만 우리는 매수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지표는 설정에 좀 들어가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풋에 가시면, 자, 피어리어드라는 것은 제가 지금 20을 기본으로 세팅해 놨는데, 20은 무슨 뜻이냐, 앞에 있는 20개 캔들의 평균값 대비, 여기 1번 2번 평균 거래량 대비 배수가 있죠. 1.5배 이상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3배 이상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캔들의 색깔을 다음과 같이 바꿔주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3배 거래량, 자, 2번 평균 거래량 대비 배수 3이죠 그러면 이제 2번 평균 거래량 캔들 색상을 제가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0번이 바로 양봉 색상입니다. 그리고 1번이 음봉 색상이에요. 그리고 여기 1번 평균 거래량 캔들 색상은 1.5배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저는 약간 형광색 그리고 분홍색. 자, 칼라 2번과 3번은 나머지 캔들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그냥 저는 투명색으로 해서 아예 그냥 배경을 넣지 않았어요. 이렇게 깡통 캔들이 나오게끔. 자, 그 다음에 얘는 숏 시그널과 롱 시그널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지금은 안 보이고 4시간 봉 잠깐 가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롱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알람을 줘요. 숏 상황이 발생하면 숏을 알람을 주고요. 이 또한 거래량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알람을 드리는 겁니다. 즉, 거래량 발생했던 캔들의 거저선을 돌파했을 때 알람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알람이 울리면, 지금 거저선 돌파가 됐구나, 매매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표는 다시 또 1번 가볼게요. 자, 해당하는 지표는 설정에 가면 기본으로 라인과 라벨이 체크되어 있어요. 이 라인과 라벨이 체크되면 거래량 캔들의 시가와 종가에 모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요. 그 라인에 가격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시다가 숫자가 너무 불편해 라고 하시면 설정에 가셔서 라벨은 지우시면 숫자가 보이지 않고, 아, 나는 선도 너무 많은데 라고 하시면 라인도 끄시면 됩니다. 그러면 캔들 색상만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한번 라벨은 켜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라인이었습니다. 거지선이 되겠죠. 첫 번째 거래량 캔들이 여기서 발생했고요. 양봉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구간, 만약에 이곳을 상방 돌파했을 땐 이곳이 지지가 되고, 하방에 얘보다 밑에 있을 때 얘가 저항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항받는 거 계속 확인되시죠? 그렇다면 얘를 돌파했을 때 돌파 매수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자, 이 라인은 3배 이상 거래량 발생했을 때만 라인을 그려줘요. 그렇다고 하면,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얘보다 밑에 있을 땐 얘가 돌파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돌파했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꼬리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돌파됐죠? 매수를 해보고, 돌파됐죠? 2차 매수를 해보고, 혹은 내려와도 이제 이곳은 돌파했으니까 지지가 되죠? 2차 매수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즐기시면 됩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받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렇게 거지선 이용해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 이번에는 4시간 봉 가서, 지금 보면 라인 중에 이렇게 녹색이 발생한 구간이 있는데, 잠시만요. 아, 재채기. 아우, 죽었다. 자, 녹색 라인이 발생하면 그곳이 이제 돌파 시그널이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로 작용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혹은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이 라인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다 지워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런 알람이 띵 하고 울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여기 알람을 걸어 놓으시면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르고 만들기만 누르시면 지가 알아서 거래량 1.5배, 거래량 3배 캔들 나올 때 알람 띵, 그리고 거지선 돌파했을 때 알람 띵 줍니다. 100%다 주는 거 아니고요. 저점 발생했을 때 저점에서의 돌파만 알람을 주고 롱 기준, 그리고 숏은 고점에서의 돌파만 알람을 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여기 저점에서의 상방 돌파, 롱 기준으로 알람이 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일단 얘가 돌파한 거래량 캔들은 이 친구예요. 가까운 거래량 캔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거래량 캔들의 하방에 라인을 그리세요. 이곳이 최종 지지. 여기가 돌파돼서 그 종가가 끝난다면 무조건 손절. 그 다음에 돌파한 위치에, 캔들이 여기죠. 요 캔들 위아래 종가 시가 기준으로 라인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곳을 지지 구간, 1차 지지 저항 구간. 그래서 여기 통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지 구간으로 체크를 하시고, 단 지지 구간이라도 이 아래쪽은 꼬리 구간, 즉 저점을 노려볼 만한 구간. 그래서 여러분이 매수를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분할 매수라는 건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팬토리 왜또 꺼졌어? 잠시만요. 자, 라인이 3개 있고, 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구간마다 매수는 한 번, 1회만 하세요. 1회. 욕심내가지고 계속 올 때마다 사지 마시고, 1회씩 매수하고, 그러면 1회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 1차 매수, 혹은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했고요. 네, 지금 즐거운 상승을 즐기시고, 그 다음 다시 내려와도 여기가 지지인 게 뻔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또 매수를 해보고,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종가가 하방으로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종가가 여기를 이탈하면 얘가 저항입니다. 숏 개념도 똑같이 잡으시면 돼. 여기서 숏을 잡고, 1차 매수, 2차 매수. 이 밖에서 종가 끝나면 손절. 그럼 여기서 1차 매수해서 숏 맛있게 즐기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더 편하게 매매하시라고 새로운 기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보시죠. 요런 구간은 그럼 뭐가 됩니까? 강력한 저항이고,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펌핑하죠. 그러면 우린 이 구간에서 재미 좀 보고, 이 구간이 아니죠. 자, 첫 번째 구간에서 재미 좀 보고, 그죠? 두 번째 구간에서 재미를 못 봤지만 숏으로 재미 보고, 그죠? 세 번째 구간에서, 네, 펌핑할 때, 여기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아주 큰 재미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 익절은 어디서 하냐? 익절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그 범위를요, 하나의 미들 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가 미들라인 강의할 때 평범하게 가면 세 칸을 간다 그랬고요. 그죠? 많이 가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1, 2, 3, 4, 5. 다섯 칸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섯 칸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100% 매도하지 마시고 또, 50%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세력주란 말이에요. 헤이직은 제가 여러 번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렸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냥 완전히 세력주예요. 그런 세력주는 다섯 칸이 아니고 열 칸도 갈 수 있고 열다섯 칸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내가 타점을 잡았으면 일반적으로는 세 칸 가요.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받죠. 여기서 50% 매도를 좀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미들라인이 이제 그려졌으니까 돌파할 때 50% 매도한 거 다시 들어가시고 그죠? 다시 들어가시고 다시 또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야.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세 칸 간다. 근데 여기서 매물대를 더 그리고 또 이곳을 돌파하면 이곳으로부터 힘이 더 추가됐으니까 아래쪽에서 힘이 더 아래쪽에서 올라온 거에 대한 힘이 더 추가됐으니까 추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까지 보시고 매도 50% 매도. 그 다음에 라인 갈 때마다 50% 매도 남아 있는 거 50%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매매하실 수 있고 또 매매도 아주 쉬워질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기 좋으시라고 만든 이번에 추가한 기능이 바로 요 기능입니다. 알람. 이렇게 롱 알람, 숏 알람. 숏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 숏 시그널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발생한 위치는 이 친구 때문에 여기서 이 거래량 캔들에 요 종가를 하방 돌파했기 때문에 알람이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라인을 긋고 롱과 반대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한 캔들 위아래 라인을 그리시고 이곳이 저항 또는 지지구간 그죠? 매수는 1차 매수, 2차 매수 그럼 쇼 즐기시고 이걸 돌파하면 돌파 매수 그죠? 그리고 똑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면 또 숏 돌파하면 1차 매수, 2차 매수 혹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리면 손절 다시 돌파하면 또 1차 매수, 2차 매수 그리고 계속 이거 반복하면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쌍봉 그리면서 크게 하락했고 다시 밑에 쪽에 이렇게 또 동일한 구간이 발생합니다. 얘는 이제 추후에 여러분이 저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저항. 그 여기를 돌파할 때 돌파 매수를 해서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츰 해보시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런 알람이 울리면 이렇게 시그널을 주죠. 이런 구간에서 라인을 3개 그리고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발생하면 캔들 세상을 바꿔준다. 무조건 저 알람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알람이 울리면 그 거래량 캔들마다 알람이 울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지고요. 이 라인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매매 가능하죠. 만약에 가격이 이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곳은 저항이 되니까 이 저항을 활용해서 숏을 친다거나 그죠? 그리고 위에 라인들이 있으니까 손절 구간은 위에 라인 구간 위에다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상방 돌파하면 뭐 롱에 대한 개념을 세운다거나 상방 돌파했으니까 얘는 이제 지지가 되죠. 지지 매수를 하시고 이런 것들도 잡아드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위에 있는 선에 갈 때마다 그냥 50%씩 파세요. 50%, 50%, 50% 더 가든 말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고점을 다 잡으려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심은 버리세요. 정확하게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올라가면 만족할 수준에서 익절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토볼륨 지표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알람도 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개발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